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리입니다. 어제 하루 쉬었는데 월요일장은 잘 보내셨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12월 22일 화요일 장전뉴스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목할 만한 게 테슬라가 6.49% 정도 하락을 했어요. 어제 시간 외에서 명신산업도 6%대 하락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제 테슬라 관련주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관련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휴머니젠이 거의 한30%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는 이따 장전뉴스 브리핑 뉴스에서 다 알려드릴 텐데, 일단 KPM 테크가 대표적이고 지분 투자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13일부터 모임금지 뉴스가 나온 만큼 그 뒷뉴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영상 끝에 요거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국산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인 바 K방역 구원투수 될까? 백신이 사실 확보가 안 됐죠. 그리고 뭐 확보된 게 이제 뭐 효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쪽보다는 이제 아예 그냥 코로나 치료제, 그나마 이제 기댈 거는 이 치료제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혈장 치료제로는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대장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이스타정으로는 대웅. 요새 엄청 강하죠. 대웅 제약은 뭐 거의 삼상에 가까운. 그래서 아예 어제는 거래량도 안 주고 바로 닫아버렸어요, 상한가를. 그다음에 대웅.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명문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친구가 이쪽을 계속 여기서 막 장난치듯이 안 오르다가 갑자기 빵 떴어요. 그동안 대응으로는 그렇게 부각도 안 되더니. 그래서 이렇게 좀 명문제약을 특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나파벨탄으로는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이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1조가 어제도 좀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여기 위를 뚫진 못했지만 한번더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만큼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이런 모양. 그다음에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시외에서 좀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거 보면 좋을 것 같고, 시외에서 또 하나는 녹십자셀이 시외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내 이상으로 도전하는 게 이제 부강약품. 그래서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동화약품. 근데 오일성과 동약품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유나이티드 제약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게 올라온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내려왔던 거 지금 다시 조금씩 한번 올라오고, 이제 여기서 좀 버티다가 지금 두 번째 도전하는 듯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래서 이 안에서 어제도 조금 많이 주식이 도는 듯한 그런 흐름이 보였어요. 여기서 오르다가 이제 돈 빠지면 또 여기로 갔다가, 또 빠지면 일리 갔다가, 뭐 부강 한번 갔다가, 동학군 갔다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그 메뚜기처럼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내달 3일까지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뭐 따로 사는 가족이면은 5인이어도 뭐 모임 안 된다, 같이 사는 가족만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또 발표를 한다고 하죠. 뭐이 내용 말고는 뭐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5인 이상이 그냥 뭐 글쎄요. 일단 강하긴 한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아예 뭐 모이지 마라라고 하는 거니까, 크리스마스에 모이기로 한거다 취소가 됐겠죠. 파티룸도 이렇게 되면은 4명까지만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 저도 이제 약속 다 취소하고 집에 있을 예정이라서, 그렇게 되면 간편식이라든가 택배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시혜가 좀 입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패키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한번 올라와줬고, 그다음에 삼육물산 계속 이 11,000원대를 못 뚫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번 이 뉴스를 타고, 그다음에 신풍제지 역시 5,000원 라인 또못 뚫었고, 새롭게 등장한 삼보판지가 여기를 좀 올라와 줬네요. 그래서 전고점을 또 뚫고 갈수 있을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풍제지. 윗꼬리가 좀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그렇게 많이 안 붙었는데도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고 여기 라인을 좀 지켜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휴맥스가 또 최근에 떠오르죠. 이게 왜 떠오르냐?
불응이랑 좀 연관이 되는데, 뭐, 소비 쿠폰도 이제 배달로 하겠다. 근데 배달이 지금 상장된 게 없죠. 그래서 휴맥스가 불응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요렇게 좀 엮여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JP모건이 있죠. 그래서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하는 그룹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SCM 생명과학, 요렇게. 그 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슥슥슥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프타바이오, 요렇게.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박스라고 할수 있는 요쪽 라인 아예 뚫고 확 올라와 준 점. 그 다음에 메드팩토. 메드팩토는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내려오는 거 하락 추세 멈추고 있다는 점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니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 KPM 테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흐르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60일선, 21선 다 만났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타고 이 뉴스를 타고 확 올라줄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도 엄청 올랐죠, 이 보시면.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캘콘, 딸콘 RF 제약 역시 비슷하게 이제 121선 타고 이렇게 옆에 횡보하는 모습. 그다음에 WFM. 거래 정지 뭐가 있네요? 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들어가 있지? 네, 그다음에 신규 상장하는 게 어제 알체라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 첫날부터 일 낼까 하면서 프리시즌 바이오는 영상을 어제 찍어둔 게 있습니다. 왜 있으니?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또 신규 상장 테마로 도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프리시즌 바이오는 관점이 두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픽으로는 신규 상장이 강하니까 엔젠 바이오. 그래서 엔젠 바이오가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있는데 한번더 튀어줄지 이제 신규 상장 테마를 얹고 그다음에 종근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시 올라왔고 1조 터졌으니까 재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올라오면 한 30만 원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워낙 강하니까 요새 돈이 되는 곳에 돈이 몰리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명원대학 그동안에 이제 이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방테크는 최근에 강하게 갑자기 움직였죠 그래서 뭐 그동안 박스라고 할 것도 없이 신규 상장까지 엮어가지고 뭐 여기를 그냥 확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